2017학년도 9월 고위 모의고사 32번입니다. In many regions of Central America, 중미의 많은 지역에서 Native people, 원주민들은, 토착민들은 can but do not이니까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데 grow, 기르지 않습니다. 경작하지 않습니다. Green vegetables인데요. 녹색 채소들이 기르지 않아요. 그리고 녹색 채소가 뒤에 과거분사를 꾸며주고 있죠. Packed with, 뭐가 가득 채워져 있냐면요. Vital nutrients니까 필수 영양소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필수 영양소는 뭐예요? Such as 비타민 A, 비타민 A와 같은 필수 영양소가 있죠. A가 부족하면 뭐지? 야맹증인가? 그치. 그 다음에, 잇몸에서 피나는 건 뭐가 부족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요. 비타민인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는데 저기. 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배우잖아, 에이 그러니까. 없이 기억이 없나? 아, 그래서 A 기억한 게 어때요? 선생님,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그래서, 지웠나? 그 선생님 지금 기억을 해서. 아무튼 근데 이렇게 C가 되게 막 부릅병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어찌됐든 비타민 A와 같은 영양소가 필수 영양소가 있는 녹색 채소는 안 길러요 일단.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the people 그 사람들은요 do not have a tradition 전통이 없는 것뿐이에요 어떤 전통 raise these crops 이러한 작물을 키우는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옛날에 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뭐가 몸에 좋고 모르지 않았어요 They, 그들은요, often have 가지고 있었는데요. Limited education이니까 제한되어지는 교육을 가지고 있었어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요. And 그리고 almost no exposure, 거의 노출이 없었다요. 이거 no가 있어서 have no exposure 하면은 노출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있는데 모스트랑 차이가 뭐예요? Most는 부사로 썼을 땐 대부분, 아니 가장이야, 가장. 근데 형용사로 쓰는 대부분이고, 근데 almost는 그냥 부사로만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most people는 가능해,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I tried it the most는 최고로 열심히 노력했다. 아니면 most beautiful woman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 대부분이라는 표현 안 쓰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almost를 아니 그 most를 부사로 대부분이라고 못 쓰면은 가정이라고 좀 묻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뭐로 표현해야 되나 하면 그게 almost 거의 대부분 쓰임의 차이죠. 그래서 have no exposure니까 노출이 없었어요 어디에 대한 to health and nutrition advice니까 건강과 영양소 조언에 대한 노출이 없었다. 즉 중요성을 몰랐던 거고요. And 그리고 they grow 그들은 키웠을 뿐이에요. 뭐를 키웠느냐? What 명사절이네요. What feeds th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을 먹이를 줄수 있었던 것. 즉 많은 영양, 야 영양소가 아니라 많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걸 키운 거죠, 그렇죠? So they 그들은요, often have 자주 가졌어요. Plenty of tortillas and beans인가요? 또띠아라고 부르나요?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또띠아랑 콩들을 가지고 있었죠.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래서 they 그들은요 have sufficient protein 충분한 단백질을 가질 수 있었어요. And 그리고 they eat until full 그들은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Yet 하지만 the lack of micronutrients가 미소 영양소의 부족이 세부 영양소들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량 영양소의 부족이 lead to 어디로 이끌었느냐? Their children은 의미상의 주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Developing은 동명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들의 아이들이 developing 라인이 있으니까 그 눈을 멀게 장님이 되게끔 만드는 쪽으로 이끌었고요. Iron deficiency니까요. 철분 부족으로 이끌었고요. And other growth disorders니까요. 다른 성장 장애로 이끌었대요. 그렇죠? In these situations, 이러한 상황들에서요, families, 가족들은 have to be educated, 교육을 받아야만 한대요. 이런 무지한 상황에서는요. About nutrition이니까 영양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educated랑 PP가 병렬로 걸린 거예요. Encouraged, 뭐가 또 격려되어져야 되냐면요. To diversify니까요. 다양화시키도록, 그들의 식단을 다양화시키도록 격려받아야 되고요. 다양화시키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병렬로 걸렸죠. Plant more green vegetables가 더 많은 녹색 채소를 심도록 격려받아야 되고요. And 마지막으로 sometimes
receive, 받기까지 해야 된대요. nutritional assistance니까요. 영양학적 지원을 받아야 된대요. to correct imbalances니까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럼 이 글은 중미에서 미량 영양소 결핍에 관한 그 및 해결 방안까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거 다 병렬이에요? 그렇죠. 여기 병렬이 지금 여기 일단 앞에 병렬은 educated가 to be encouraged가 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encouraged에서는 diversify plant receive까지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런 질문이 나오긴 나와야 돼요. 어? 선생님 여기 educated가 병렬되려면 여기 end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강조의 느낌으로 접속사를 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법을 정확하게 짚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겠죠. 그런 것까지 보는 눈까지 키우시면 좋아요. 그럼 이제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단어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et 이거 괜찮죠? 얘 ing 되거나 못 되면 안 된다. 부정사 안 된다. 능동수동 물어보면 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raising 같은 경우도 이게 rising 하면 안 되겠죠. 이거 자동사냐 타동사냐 가면 묻는 경우 있잖아요. 아니면 raised 해도 안 되죠. 그렇죠? 여기 what 같은 부분도 대시되면 안 되겠네요. what 관계대명사들은 접속사로 쓸 수 없다. sufficient 있죠? 여기도 ly 붙이면 안 됩니다. developing 얘 괜찮아요. 밑줄 쳐도 괜찮습니다. 얘 투부정사 되면 안 돼요. 이 부분 조심해야죠. be educated 얘랑 encouraged랑 격렬인 것 조심하셔야 됐고요. 그 다음 또 뭐를 조심해야 됐다? 여기 보면은 diversify plant, receive. 얘네들은 다 병렬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글의 순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순서 같은 경우는 day open 이 부분이랑 day open 이 부분이랑요. in these situations까지. 이렇게. see. 그리고 여기 삽입이 될 수 있긴 있거든요, 얘가. disorder까지요. 근데 얘는 변형이 필요해요. 왜냐, 문장이 부족해, 문장 추가. 그래서 하나 추가시키지 않는 이상은 삽입으로 내기가 좀 힘드니까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 일치불일치인지 낼 수 있고요. 그게 좀 좋고요. 근데 좀 별로인 문제로는 지칭으로도 낼 수 있긴 있어요. 지칭어. 그래서 부모냐, 자식이냐, 가족이냐, 세 개의 명사들이 나왔거든요.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내시면 돼요. 해석하시면서 모르겠으면 질문해 주시면 돼요.